네, 반갑습니다. GK 열흘간 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질문 받았던 것들 중에 가장 비중이 높았던 바로 장갑 세탁법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간편하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세탁하기 앞서서 좀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프리워시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장갑을 세탁하는 행위를 프리워시라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새 장갑 라텍스에는 라텍스 보존제라는 약품이 발라져 있는데 자, 요거를 제거하지 않고 바로 공을 잡게 되면 굉장히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제를 제거하는 그런 세탁 방법을 프리워시라고 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장갑, 더러워진 장갑을 세탁하는 것을 그냥 장갑을 빤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프리워시나 아니면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장갑이나 모두 똑같이 세탁을 하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장갑을 좀 불려주는 거예요. 목욕탕 가서 때를 밀 때도 몸을 좀 불린 다음에 때를 밀어야 잘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갑도 마찬가지로 좀 뜨뜻한 물로 한 5분 정도 담궈서 불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갑을 뜨뜻한 물에 담가 놓습니다. 자, 그래서 장갑을 담궈 놓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샤워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게 장점인 샤워하면서 장갑을 워시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아니 뭐 장갑을 그렇게 빨면은 장갑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저는 여태까지 20년 동안 장갑을 이렇게 관리해보면서 라텍스가 좀 안 좋아지거나 장갑이 이상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샤워를 하시면서 머리 샴푸도 해주세요. 자, 물을 끄고 물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시 영상에서는 뭐 물 샴푸나 세제들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바로 이 샴푸 아니면 그냥 바디워시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샴푸하다가 남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장갑을 여기 계속 문대주시면 됩니다. 다른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때가 많이 탄 부분을 계속해서 비비면서 세탁을 해주세요. 아니면 바디워시 그냥 한번 쭉 짜서 그대로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대로 밟으시면 돼요. 자, 완벽히 때가 지워지진 않았지만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해진 모습이에요. 마지막은 이제 건조를 해주시면 되는데 건조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햇빛을 피해야 돼요. 햇빛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라텍스가 굉장히 퍽퍽해지고 이 수분기가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곳, 뭐 베란다나 이런 곳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저희는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화장실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랩이 있는 제품은 저는 이제 옷걸이를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그냥 걸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옷걸이에 딱 거치를 시켜서 건조를 시켜주시면 되겠고 요런 같이 이제 스트랩이 없는 제품들은 그냥 건조대에 턱 올려놔서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햇빛만 피하면 어떻게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샤워하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장갑 세탁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최고의 장갑 워시 방법은 아닐 수 있겠으나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골키퍼 장갑을 세탁해오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